제1야당의 그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도를 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야당 대표가 그 판단하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치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그렇게 입문해가지고 막판을 무엇으로 끝내려고 하는 겁니까?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런 발언을 하면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지도부는 5.18 역사 왜곡을,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를 거부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군사 독재와 쿠데타 정권을 옹호하는 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증오와 혐오를 먹고 사는 극우 정치를 하겠다고 내놓고 선언한 것입니다. 5.18 망언과 세월호 막말에 이어 또 얼마나 많은 증오와 혐오의 언어들이 한국당에서 쏟아져 나올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망언과 막말을 저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 퇴출밖에 없습니다. 한국당이 스스로 자성하고 반성하기를 거부한 만큼 이제 국회 차원에서 망언 의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정당과 공조를 통해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국회에 발붙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20일 날 자유한국당이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에서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은 경제 살릴 외교는 전혀 하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또 종북 굴욕 외교 포기하라라는 구호까지 선창했다고 합니다. 제1야당 대표가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을 북한 지도자의 수하 정도로 묘사하는 건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문 대통령의 비핵화 외교, 문재인 대통령님의 비핵화 외교는 북한과 미국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든 평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노력입니다. 이를 냉전적 틀에 얽매여서 북한과 엮으려드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나 남북평화에 역행하는 정치적 공세입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의 동일한 발언이 문제됐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당대표가 집회에서 이를 다시 꺼내든 것은 그 저희마저 의심하게 합니다. 더 문제인 것은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면서 국회를 팽개친 채 장애투쟁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민생과 서민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장애투쟁에 매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황교안 당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장애투쟁에 나설 것을 시사한 점입니다. 황 대표는 행사 말미에 오늘 투쟁은 문재인 좌파 독재를 막기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으로 앞으로 더 멀고 험한 길에서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을 결집시키면서 나가겠다는 말인데 민생을 팽개친 채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5.18 관련돼서 망언을 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당원권 연기 3개월 그리고 경고라는 선방망이 처분을 했습니다. 징계를 하자는 것인지 면죄부를 주자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곧 5월 18일이 돌아오는데 이 정도의 결과를 들고 당당하게 광주시민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너무 의문스럽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광주시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모욕했는지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어떻게 조롱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 자유한국당은 망언이 일상화되고 그리고
정부와 분열의 정치가 오름치름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1야당이 이렇게 갈 때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제 저주와 분열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한국당 물론이고 대한민국에 심대한 타격을 끼칠 뿐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깨달아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주와 분열의 정치를 당장 멈추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이라는 그건 이건 사실 공당의 대표로서는 입에 담겨 언어폭력입니다. 이 발언을 보면서 아 도로 친박당 결국 색깔론이구나 하는 자유한국당의 민낯을 보게 됐습니다. 평화를 포기하고 전쟁 공포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인지 황교안 대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혜영 최고위원 하겠습니다. 예, 지난 토요일 자유한국당의 장외 투쟁에서는 색깔론적인 원색적인 구호만이 가득했습니다. 정쟁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언어는 정치 불신과 국민 분열만 일으킬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거리가 아닌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